K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대학생 현장 실습의 폐단은 정부나 대학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문제점이 여전한데 현장 실습 규모가 확대되면서 학생의 인권과 노동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산학협력정책연구소에서 내놓은 현장실습 현황 연구보고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은 교육인지 근로인지 불명확하고 실습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 차원의 관리 조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기업도 인식이 바뀌어 대학도 3자가 인식이 다 바뀌어야 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대학과 업체가 합의하면 학생에게 실습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열정페이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설사 대체 근로를 한다 하면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한데 대학생 현장 실습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지난 2014년 현장 실습을 나간 대학생이 8,800여 명이었는데 2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자체까지 자체 예산으로 현장 실습 재정 지원에 나설 정도로 관련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학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실은 학생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도입이 되니까 굉장히 퇴행적으로 또 변형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죠. 대학생 10명 중 1명이 참여할 정도로 양적으로 늘어난 현장 실습.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